정체성이 비슷합니다. 독도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져 동해 바다에 홀로 서 있지만 독도는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모두가 사랑하는 우리의 땅입니다. 그렇기에 독도는 남과 북을 잇는 징검다리인 셈입니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탈북 청년들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 준다면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우리 탈북 청년들은 통일시대에 남한과 북한 지역을 이어주는 통일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통일을 향한 길에서 우리 탈북 청년들이 앞장서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